안녕하세요. 사업여행자입니다. 이 채널은 사업, 여행, 일상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50개국 좀 넘는 나라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한 50개국 정도를 더 다녀서 30대 안으로 100개국 가는 게 이제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꼈을 때, 뭐 저도 정보도 있고 하지만, 뭐 뇌피셜이 많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뭐 출산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문제들, 인구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출산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4천만 명이 되고 뭐 3천만 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뭐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물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은 되게 중요한 거고, 문제를 또 얘기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너무 막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떤 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냐면,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장 뭐 구치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뭐 옳았든 안 옳았든 간에.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힘이 없던 사람도 어떤 민심을 뒤엎으면은 또 정치의 어떤 한 부분으로 설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제 뽑은 이제 총리가 돼야 되는 피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회주의 국가인 거고 뭐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나라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뀌었던 이력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도 두 번째로는 이게 행정적인 시스템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행정 시스템은 편하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그냥 해외에 있으면서도 사업자를 몇개 냈거든요. 그냥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가 베트남 호치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 민원 24 들어가 가지고 신청해서 뭐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 또 혹은 뭐 사업자용 카드를 뭐 등록한다든지 뺀다든가, 어떤 세금 신고할 게 있어가지고 내역을 다운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편리하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베트남 사람들하고도 일하고 영국 사람들도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휴가 갈때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막 2주 뒤에 어떤 일 있었지 이런 거 다시 얘기하고, 아, 맞다, 그때 서류 전달해 주기로 했었지. 뭐 이런 마인드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랑 해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빨리빨리라는 어떤 이 효율성을 한번 알게 되고 여기에 한번 익숙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든 어떤 스탠다드가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어진 일은 빨리 해야 된다.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해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만큼의 이런 어떤 긴장감을 안 갖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이점들이 되게 이제 크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라들 많이 가보고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하지만 막상 조금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불편한 면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건 거죠. 저도 근데 한국에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다른 그 이후였던 삶에는 이런 이 나라 저 나라 좀 많이 경험해 보면서 살고자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보다 더 편하고 뭐 이런 나라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태국, 베트남이 그나마 이제 편하긴 한데 거기도 의료비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뭐 한인들 모여 있고 뭐 음식 같은 거좀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걸다 따졌을 때는 한국에 비할 바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안 좋게 해석해서 아,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 한국이 뭐 혈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다른 나라라고 해서 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도
매한 가지로 이제 힘든 부분이 많다 그거죠. 그나마 뭔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뭔가 공감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얘기도 할수 있는 이 환경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최고 권력에 있다가도 뭐 구치소도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 안정화돼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 뭐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난민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거주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늘 희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문제가 이제 비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관리가 좀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좀 선별된 사람들을 받고 하면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오면서 부정적인 것들은 좀 관리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다라고 의견을 내봤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